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오물풍선에 이어 소음 도발이란 기상천외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밤마다 들리는 괴소음에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괴롭다고 합니다. 오늘은 73일 만에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6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최근 역대급 규모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보조를 맞춘 모습입니다. 북한의 복합도발과 관련해 윤동빈 기자가 미사일 발사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우리 군은 오전 7시 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표적물인 알섬을 타격했는데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육해공 본부가 있는 계룡과 군산 미 공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한미군 당국은 미사일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데 지난 5월 18발을 한꺼번에 발사했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쏘거나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할 경우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남 위협 메시지도 있지만 1차적 목적은 러시아 수출용 시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부터 군함 400여 척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에 맞춰 무력 시위에 나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상 중로연합훈련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띠고 또 한편에서는 대미 차단 효과를 메시지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압도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